노래는 핑계고 그냥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아니 우리 영수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유니스와 함께합니다. 영수는 웬일이래? 스페셜 DJ 효영과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영스를 찾아준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유니스의 진현주, 젤리단카, 코토코, 임서원씨 어서오세요. 그럼 우리 먼저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말랑말랑 뭔가 귀여워 죽겠어요. 아니 우리 지금 보면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어요. 한 네.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좀 해줘요. 얼마나 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카리스마 진현주입니다. 귀엽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공주님 젤리단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 맡고 있는 코토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말랑이 임서원입니다. 말랑이. 아, 귀여워. 아 우리 진짜 다들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유니스 친구들이랑 저랑은 그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1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네. 반 개월? 네. 네. 6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8개월? 8개월 시간이 진짜 빨리 갔다. 네. 근데 8개월 만에 이제 서원이랑 현주는 뭐 워낙 똑부러지고 잘했는데 그때 당시엔 코토코랑 젤리단카가 한국어를 아예 못 알아들었었는데 지금 네. 깜짝 놀랐어. 진짜요? 어, 한국어 하는 거 다 알아듣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 열심히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스엔 웬일로 왔는지 누가 오. 대표로 좀 얘기를 해줄래요? 네, 전데요. 네. 오늘 저희가 데뷔 후에 첫 컴백을 이제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효연 선배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 웰컴, 웰컴. 너무 반가워요, 진짜. 그러면 너무 잘 왔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유니스를 환영해주고 있는데요. 오. 어, 9891님께서 유니스 너무 귀엽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4824님께서 그렇게 보였나 봐요. 효연 씨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애경님께서 어머 이 요정들은 누구야? 유니스입니다. 유니스예요. 맞아요. 유니스가 약 5개월 만에 큐리어스로 컴백을 했는데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데뷔 후에 첫 컴백이라고 들었는데 네. 데뷔와 컴백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데뷔 때는 네.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떨렸었거든요. 근데 쇼케이스를 할 때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뭔가 했는데 내가 근데 그때 뭐 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쇼케이스 할 때는 되게 좀 여유 있는? 되게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니 난 궁금한 게 우리 유니버스 티켓 때는 정말 라이브로? 네. 네. 라이브로 대결하는 네. 그때가 맞아요. 더 떨리지 않아요? 그때보다 첫 무대가 더 떨렸어요?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몇 번 그런 라이브 무대는 몇 번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엄청 떨리진 않았는데 이 당의 첫 무대가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스라는 이름을 이제 생기고 그치. 저희가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니까 또 저희 우리 소녀시대 데뷔 때 무대도 떠오르는데 진짜 그래서 그 긴장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됐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보니까 데뷔 때와는 180도 다른 컨셉으로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기존에 우리 청순하고 러블리한 그런 모습에서 네. 이번 노래는 강인하고 시크한 이미지로 변신했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좀 어렵진 않았어요? 네, 뭔가 처음은 진짜 완전 바뀌어서 컨셉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아, 이거 유니스가 할 수 있을까? 아,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뭔가 너무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또. 그래요? 네. 아, 무대도 이렇게 얘기만 들으니까 무대가 더 기대가 돼요. 그러면 이번 무대는 이번 컨셉은 좀 나를 위한 컨셉이었다. 이건 내가 완전 찰떡이다 했던
저요. 뭔가 저는 제 인상말도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뭔가 이 아가들보다는 제가 더 카리스마 있고 시크하고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막내 서원이도 손들었었어. 서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이 컨셉이 카리스마도 있는데 약간 젠지 공주잖아요. 젠지 공주. 젠지가 누굽니까? 저 윤서원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젠지입니다. 젠지 중에 젠지라고 생각해요. 커터크가 부끄러워하네. 왜 언니가 부끄러워해?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 젠지들 사이에서 이게 좀 핫하다. 나 알려줘봐. 젠지들에서 핫한 거? 내가 그냥 지금 캐치한 거는 원래 모두 다 이렇게 부위하긴 하지만 말하면서 현주랑 서원이는 계속 저 아닙니까?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 이 리액션 젠지인가? 뭔가 약간 내 친구들하고는 달라 어쨌든 내 친구들이 그러면 나 꼴밥한테 때릴 것 같은데 우리 유니스가 하니까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자신감 있는? 당당한? 이런 게 조금 내 어필 내가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런 게 좀 젠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타이틀곡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목이 너만 몰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멤버 중에서 곡 소개 담당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여기 없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너만 몰라는요. 네.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결국엔 그 모습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는 그런 곡입니다. 내 안에 나의 모습을 깨고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네. 발견하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당당한 곡이에요. 네. 그러면 타이틀곡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네. 네. 타이틀곡 너만 몰라의 첫인상은 우리 현주씨는 어땠어요? 첫인상은 이제 데모를 받았을 때 진짜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을 수가 있지? 뭔가 그랬어. 이제 기타 사운드 너무 세게 들리고 베이스가 되게 세게 들려서 되게 신기한 노래다. 뭔가 유니스가 처음 시도해보는 뭔가 컨셉이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든 컨셉이 다 처음 시도해보는 거겠죠? 그건 맞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컴백곡이 뭔가 귀엽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딱 봤다는데 생각보다 엄청 세고 시크한 노래라서 너무 예상 외의 노래네? 신기하다! 라고 좀 재밌었어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서원 씨가 생각하는 너만 몰라의 킬링 파트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제 파트인데요. 얘가 영통 팬사인회 할 때도 팬분들께서 최애 파트 불러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르거나 말씀을 드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듣고 싶다 듣고 싶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유리구두 보던 스니커스 and then I'm kicking, jumping, running, go. 이 부분은 이제 젠지 공주라는 말인데 이제 유리구두 보던 스니커즈라고 좀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가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이 뭔가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서원 씨는 항상 느끼는 건데 말할 때랑 딱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나 그냥 이렇게 앉아서 노래할 때나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작은데 노래할 때는 뭔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야. 멋있다. 그러면 우리 공주님. 공주님. 누군지 알지? 젤리단카는. 안녕하세요. 탐나는 좀 이렇게 너만 몰라 안에서 탐나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 엘리의 파트. 한번 불러줘봐요. 네. 드레스 입고 난 perfect hat trick around. 서로 멤버도 놀랐어. 그 파트가 그 안무에 너무 예뻐서 맞아요. 엘리에게 그 허리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네, 드레스를 만들고 네, 진짜 예뻐서 부러웠어요. 근데 마치 젤리단카 파트처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이것도 난 궁금해. 우리 코토코한테 물어볼게요. 너만 네. 몰라에서 네. 포인트 안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이번 포인트 안무는 그
냠냠 펀치 안무인데요. 냠냠 펀치처럼 이렇게 어깨를 흔들리는 이렇게 치는 네. 안무입니다. 이게 손을 하나 올려도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냠냠 펀치. 냠냠 펀치. 이름도 귀엽다. 그러면 이제 유니스의 신곡 너만 몰라 듣고 올 건데요. 혹시 노래 나갈 때 챌린지 안무 영상 따로 해도 될까요? 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영상은 우리 영스트리트 인별에 올라간대요. 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그럼 유니스의 신곡 너만 몰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듣는 동안 유니스한테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바로 나야 바로 바로 나야 do I wanna do 깊이 숨겨 내버려 봐 눈부시잖아 I'm like a star 너만 몰라 너만 너만 몰라 I want to be the one 유니스의 너만 몰라 듣고 왔습니다. 오, 그 중간에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딱 들으니까 중독성 있죠. 귀에 확 꽂히네요. 여기 살짝 옆에서 챌린지 하는 것도 봤는데 아 부끄러워 하다가 난난난난 바로 잘하더라고. 어떡해 다른 사람. 네 이번 앨범을 통해 달라진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유니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데뷔 이후 몰라지게 달라진 나의 모습. 먼저 현주 씨는 어린 동생들을 케어하는 것이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요. 어떻게 케어를 할까? 아니 현주 씨도 정말 어린 편이에요. 1년생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막내 성원 씨랑 10살 차이가 나. 맞습니다. 11년생. 주 궁금한 게 네. 이제 같은 2000년대생들끼리도 좀 세대 차이 이런 걸 느끼나?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세대 차이? 살짝 관심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서원이는 조금 유행을 좀 빨리 따라가는 편이고 저는 유행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뭔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데 서원이가 막 유행인 걸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춤을 막 춰요. 그러면 그게 뭐야? 하면서 언니 요즘 이거 뭐 유행이에요? 이러면서 막 쳐주거든요. 근데 좋다. 나는 약간 좀 관심 없고 느린데 서원이가 빨리빨리 갖고 오니까 네. 그 유행을 같이 맞아요. 알고 같이 흘러가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 기회에 좀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궁금해. 궁금해. 우리 베이비들. 아 베이비라고? 베이비. 이번 활동 다치지 말고 잘하자.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 코토코 씨는 네. 마이크를 혼자 켤 수도 없었는데 이제 혼자 켤 수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엄청 발전했네. 마이크 키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 처음에는 유니버시티 때는 또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해주셨어요. 다 이렇게 하고 아 코토코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다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거 성장했던 것 같아요. 발전했다 발전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쵸 기특하죠. 젤리단카는 네. 많이 발전한 한국어 실력이라고 했어요. 네. 독학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주로 그러면 어디서 배워요? 제가 가끔 유튜브라는 앱 유튜브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한국어 영화? 네 한국어 영화 그 뭐 파파고에서 약간 이상해 보이니까 그 번역하면 네. 번역 어플에서 네. 하면은 죄송해요. 괜찮아. 그 영화를 보면 그 진짜 말을 진짜 한국 사람 대화 말을 잘 안 쓰니까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아, 맞아. 영화나 요즘에 본 거 중에서 최근에 좀 배운 한국어 있어요? 사실 오늘 긍정적
단어가 긍정적. 긍정적. positive. positive 맞아요. 네. 긍정적. 네. 아, 그거 배웠구나. 어려운 거 배웠네. 왜 이렇게 귀여워해요? 죄송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 또 같은 멤버 언니가 저렇게 귀여워해 주는 거 나는 못 느껴 봐 가지고. 근데 눈빛에서 젤리단카 얘기하는데 들어주고 이렇게 보는 눈에서 현주씨도 제 생각은 지금 말할 때 현주 언니가 많이 긴장돼요. 아, 많이 긴장해요? 언니가 긴장되는 제가 더 긴장돼요. 설명인데 무슨 말랄까. 리더의 마음. 리더의 마음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원씨는 무대를 즐기는 법을 벌써 알게 됐다고? 네. 아,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좀 아, 이 무대는 내가 진짜 찢었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무대 다 잘한 것 같은데 이 무대만은 진짜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오슝에서 했던 메가 콘서트가 가장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무대를 진짜 큰 무대였는데 큰 무대를 한 한두 번 서봤나? 그랬을 때였는데 그래도 한두 번 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라이브도 다 실수 없이 잘했고 팬분들이랑도 360도였거든요. 틈만 나면 다 인사해주고 이렇게 팬 서비스도 해주고 뭔가 아이돌 연예인인 저를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모습이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이제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모니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모니터 그쵸? 보면서 엄청 만족하는 거야. 진짜 서원이가 만약에 자기 만족한 날 있으면 내려와서 언니 저 오늘 잘했지 않아요? 언니 이거 봐봐 트위터 올라 미안해요. 언니 올라온 거 봐봐요. 저 잘했죠. 근데 그게 진짜 다 연습과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맞습니다. 대단해. 진짜 잘했어요. 내가 칭찬해주고 싶어. 이렇게 유니스 멤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 다 같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니스와 다양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광고를 듣고 올게요. 스페셜 DJ 효영과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신애경님께서 유니스 신곡 중국 중독성 있고 신나요. 저 유니스만한 딸이 있는 엄마인데 40대가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남유정님께서 읽어주세요. 유니스 신곡 좋아요. 들으면서 저도 모르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변성용님 읽어주세요. 노래가 좋아서 저장했습니다. 자주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유니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효연이고요. 오늘은 영세 놀라운 유니스의 현주, 젤리단카, 코토코, 사완. 네, 이렇게 네 분과 영세는 웬일이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5784님께서 유니스 보령 머드 축제에서 봤었어요. 너무 더운 날씨에도 멋진 공연 해주셔서 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라이브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앞으로도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스 화이팅! 2930 서원 씨가 읽어주세요. 유니스 언니들처럼 아이돌의 꿈을 키우고 있는 11살 소녀입니다. 어리다. 힘들 때도 있지만 언니들 노래와 무대로 힘을 얻고 있어요. 나중에 꼭 언니들과 한 무대에 설 수 있게 유니스 사랑해요. 응원해주세요. 우리 친구 같아. 화이팅! 11살 소녀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나중에 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분께도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연습생 시절 나에게 힘을 준 노래 어떤 곡들로 힘을 받았을지 우리 한 곡씩 들어볼까요? 어, 이거는 누구의 추천곡이에요? 접니다. 아, 현주 씨의.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네, 현주 씨의 추천곡이고요. 다시 만난 세계. 어,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가 있나요?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연습생했던 시절이 8년 전? 9년 전 이랬었는데 그때 했던 첫 K-POP 노래였어요. 아, 그래요? 그 회사에서 했던 첫 노래였는데 아직도 안무가 기억날 정도로 아, 연습 많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한 노래여가지고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어, 그러면 현주 씨 버전의 이제 다만세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그 앞에서 우리의 멋진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별 다 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이 정도입니다.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제 연습생 때 하는 곡들이 또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어떤 곡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를 많이 하고 아, 그래요? 트와이스 선배님 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K-POP도 K-POP인데 이제 창작 안무를 요즘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요. 우리랑 달라. 네, 다시 만난 세계 현주 씨의 추천곡이었고요. 그럼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Hey boy. Oh.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네, 다음 yes. 곡은 젤리단카 씨의 추천곡입니다. 네, 예. 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연습생 때 많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그 가사가 긍정적이어서 많이 힘이 났어요. 아, 트와이스의 Yes or Yes죠? 네. 그러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 유독 힘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 노래의 메시지가 그 Yes만 대답으로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연습생 때 데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각오를 생겼어요. 아, 각오가 생겼다고? 네. 어, 이게 단카가 얘기할 때 집중을 완전 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집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 노래 우리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네, 다음은 코토코 씨의 추천곡인데요. 우리 코토코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아이유 선배님의 브루미입니다. 아, 왜 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 제가 처음 진짜 맨 한국에 관심이 아직 없는 일본에 있을 때 그 아이유 선배님 이 브루미를 처음 듣고 와, 뭐야 너무 예쁘다. 뭔가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뭔가.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도 제일 듣고 좋아요.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 중에서 노래 안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가사나 아니면 네. 파트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뭐 해라는 듯 잘해 내가 보고 싶어 나서만큼 거기가 너무 뭔가 처음 딱 들었을 때 너무 감동받았던 부분이어서 너무 제가 여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 말하면서도 귀여워. 아. 어, 서원 씨도 아이유 씨를 롤모델로 뽑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러면 우리 서원 씨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요?
저는 아이유 선배님 모든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뭐지? 라일락 노래 좋아해요. 라일락 좋죠. 그 라일락에서 어떤 파트 좋아해요? 라일락 여기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서원 씨의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우석순 선배님의 파이팅 해야지입니다. 아니 제목부터 듣기만 해도 힘나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서원 씨는 언제 특히 이 노래를 많이 들어요? 그냥 좀 힘들거나 지칠 때 그냥 아무 때나 듣는 것 같아요. 아 선배님 파이팅 해야죠. 약간 하루하루 파이팅을 불러 일으키고 싶을 때 듣구나. 맞아요. 그러면 좀 서원 씨 버전의 파이팅 해야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부분 해도 돼요. 반복되는 하루야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파이팅 해야지 신난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우린 유닛스 파이팅 해야지 유닛스 노래 같아 신난다 우리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오케이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제 네 이렇게 네 분의 추천곡들까지 만나봤고요 계속 춤춰주셨어요 신나 덕분에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납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몇 개 만나볼게요 1025님께서 오 보라 보니까 왠지 쉬는 시간에도 멤버들끼리 재밌게 지낼 것 같아요 하셨고요 또 활동하면서 시간 남을 때 젠지공주들은 뭐하고 노나요? 하고 궁금해하셨어요. 우리 쉬는 시간 때 뭐하고 놀아요? 일단 오늘은 챌린지를 찍었고요. 멤버들끼리 챌린지를 필수지요. 찍고 그다음에 요즘 멤버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슨 게임? 각자 네. 숲이 하나씩 있어요. 나도 숲에 빠졌는데. 제가 8명 중에 2명 빼고 숲이 다 하나씩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명씩 전파되고 있거든요. 맞아, 그 시간 날 때마다 다 나 구해서 나 이 친구 들어오고 싶어 이러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공통점 찾았어. 숲.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숲. 그러면 약간 쉴 때 우리 지금 방금도 춤 거의 다 따라하더라고요. 네. 선배들이나 약간 동료들의 댄스 챌린지 같은 것도 좀 연습하고 그래요? 저는 그냥 활동하면 시간 남을 때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시간 남을 때도 완전 그냥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되게 연습실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틀어놓고 진짜로? 혼자 이러고는 그 멤버들 있어요 젤리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그 랜덤 댄스 틀어가지고 막 춤을 춰요 노래 부르고 아 진짜 그렇게 놀구나 네 진짜 요즘 사이 다르다. 저희 노래는 그냥 끝까지 그냥 춤추면서 라이브하면서 노래하고. 그게 이제 원래 다른 방송에서는 미션처럼 나왔는데 그렇게 평소에 노니까 다음번에 나가서 그런 랜덤 댄스 나와도 엄청 잘하겠다. 한번 딴 데 나가서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2104님께서 현재 씨가 읽어주세요. 슈퍼하문에서 젠지 공주까지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유니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인지 궁금해요. 궁금하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또 있나요? 저는 뭔가 청량한 컨셉을 해보고 싶어요. 청량한 컨셉? 네, 뭔가 시원시원하고 뭔가 노래도 시원시원하고 안무도 시원시원하고 근데 예쁘고 멋지고 그런 다 보여줄 수 있는 어울릴 것 같아. 딱 지금 나이에 어울리잖아요. 네. 그런 컨셉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있는 사람? 저요. 맞네요. 저는 그 이번 활동 그 컨셉이 너무 멋있는 컨셉인데요. 더 뭔가
너무 힙한 느낌? 코토코 힙합을 좋아해요. 어, 진짜? 나도 힙합 좋은데 코토코 힙합을 좋아해? 네. 진짜 좋아요. 그런 거 듣고 많이 듣는데요. 제가 진짜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서 해보고 싶어요, 너무. 근데 이거는 또 코토코가 힙합을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라도 꼭 보고 싶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다. 2939님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네. 이 좋은 걸 저 혼자만 알 수 없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유니스 영업 중인데요. 오, 감사합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고 매력 넘치고 또 추가할 거 뭐 있을까요? 셀프 유니스 자랑 마구마구 해주세요. 그렇죠. 요즘 유니스 자랑 젠지들이 제일 잘하는 셀프. 셀프 자기소개. 일단은 유니스는요 다재다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유창해요. 그리고 뭐 노래는 기본, 춤도 기본, 예쁘고 멋지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큐트, 뭐 쿨하고 나이스하고 다합니다. 좋은 거 다 가졌네. 네, 다 가졌어요. 오, 대단하다. 리나 씨가 항상 유니스 보면서 행복해져요. 매일 열심히 활동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또 1143님이 요새 유니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알려주세요. 유행 나만 몰라. 나도 따라할래요. 유행하면 아까 그 서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저희가 이제 약간 뭐라고 사진 보증 같은 것도 괜찮고 네 뭔가 그냥 챌린지인데요. 삐끼삐끼 삐끼삐끼 네. 네. 이게 그 어떤 치어리더 분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화장을 갑자기 눈물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게 유행이 됐는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학교를 해서 언니, 이러면서 등장했어요. 언니들 언니 잡아봐요 이러면서 언니들 그게 뭐야? 근데 애는 I saw that. 그래서 저 내가 봤어 그거 하면서 저희가 미니 팬미팅에서 그걸로 춘 적이 있거든요. 팬분들이 엄청 좋아했었겠다. 맞아요. 삐끼삐끼 나도 가서 찾아봐야지. 내일 996님께서 오디션 프로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유니스 혹시 쉬는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있나요? 휴가. 바로 휴가. 휴가. 휴가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 뭐 데뷔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휴가를 찾나? 그렇죠. 근데 우리 코토코랑 또 젤리는 또 집에도 가고 싶고 하겠어. 그렇죠. 네, 맞아요. 좋아요. 우리 휴가 열심히 활동하면 또 휴가 줄 거예요. 네. 기다리세요.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니스의 슈퍼우먼.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효연이고요. 아쉽게도 영스엔 웬일이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네 분 어땠어요?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효연 선배님을 심사위원으로 데뷔 전에 만나 뵈었었는데 이제 데뷔를 해서 멋지고 성장한 모습으로 선배님을 만나 돼서 너무나도 제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영스트리트에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반가웠어요. 끄떡하는. 네, 저는 그 유니버스티 때 효연 선배님을 그 효연 유니콘님이라고 불고 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데뷔하고 설마 이렇게 효연 선배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어서 뭔가 너무
뭔가 신기한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젤리는? 어, 저도 그래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이니까 효연 선배님의 우리의 잠재력에 믿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말 잘한다. 이제 유니스를 만들어 주신 분들 중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진 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유니스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 함께해서 그런지 활동하잖아요. 한 번 더 눈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응원할게요. 그러면 모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았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그럼 유니스 보내드리면서 유니스의 너만 몰라 듣고 저는 4부 영스 진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로 나야 바로 바로 나야 do I wanna do 깊이 숨겨 내버려 봐 눈부시잖아 I'm like a star 나만 몰라 나만 나만 몰라 I want to be the one 왜 나만 몰라 왜 나만 몰라 에러 에러 에러